한편 이번 사고를 접한 한인들도 가슴이 아프긴 마찬가지입니다. 자녀를 둔 부모들은 느닷없이 닥친 잔인한 4월에 그 아픔을 느끼고 있습니다. 또 항상 문제시되는 한국 정보기관의 대응에는 눈살을 찌푸렸습니다. 홍재식 기자가 보도합니다. 실종된 290명이 아직도 소식이 없는 이번 진도 세월호 침몰 사고를 접한 한인들도 충격과 안타까움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어제만 해도 별 인명 피해 없이 종료될 것 같았던 사고였던지라 밤새 정반대로 변해버린 상황이 놀랍고 아프기만 합니다. 엄마의 마음으로 봤을 때는 정말 안타깝게 생각하고요. 그 어린 아이들이, 그 고등학생들이 꿈을 펼쳐보지도 못하고 희생됐다는 것에 참 가슴 아프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제 아들이, 애들이 저 안에 있다고 가정한다 하면 아마 지금 뭐 저라도 저기 달려가서 지금 어떻게 해보려고 노력을 할 거예요. 그 애들이 너무 안 된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유가족, 그 어머니 마음은 어떨지 저도 눈물이 나더라고요. 피워보지도 못하고 사라진 것 같아서 마음이 몹시 아팠습니다. 이미 알려진 것처럼 사고 발생 시 늦어진 신고로 구조 작업 자체가 더뎌졌으며 가장 중요한 역할인 선장과 기관원 등 승무원들이 먼저 탈출해 피해가 더 커진 것으로 보입니다. 늘 그렇듯 큰 재해나 사고가 나면 한국이 갖고 있는 전반적인 문제가 드러난다는 한인들의 마음에는 답답함만이 자리합니다. 저렇게 많은 실종자가 났다는 것은 큰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말하자면 그 큰 책임을 져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적당히 해버린다는 게 문제가 있죠. 평소에는 잘 돼 있다고 얘기를 하지만은 일이 터지면은 막상 뭐 실행하는 과정에서 동분서주하고 갈팡질팡하는 모습들을 볼 때마다 좀 안타까운 마음이 많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번 사고를 취재하던 한국의 한 방송사는 막 구조된 여학생에게 비상식적인 질문을 던져 문매를 맞았고 단원고 학생이 누구보다 빨리 생존자들의 신원을 전하고 있는 상황이 나오고 있습니다. 한국의 소셜미디어를 장식하는 무개념 유저들의 반응은 사고로 안타까워하는 많은 국민과 해외 한인들의 고개까지 흔들게 만들고 있습니다. 사고 소식을 바라보는 한인들은 그저 290명의 실종자가 모두 아니면 최대한 많이라도 살아나오기를 바라고 있을 뿐입니다. LA18 홍재식입니다.